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분들은 학창시절 수학 과목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5월의 어느 날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반 수학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정년퇴직을 하셔야 하는 그런 선생님께서 수학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의 존함은 박종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의 한결같은 주문은 수업 중 항상 수학 교과서와 노트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 전에 수학 교과서와 노트를 검사하는 선생님 앞에 한 학생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어딨나요? 노트는 어딨나요? 왜 아무것도 없나요? 말을 못하고 있는 학생 앞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듯 묻고 계시는 박종달 선생님의 모습은 매우 엄중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꿍이 엄중한 모습으로 다그치는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얘네 집의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라며 친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순간 박종달 선생님은 반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여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 반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장은 지금 매점 문방구에 가서 노트를 사가지고 오세요 라며 지폐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종달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신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께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한단다. 알겠느냐.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학교에서 보았던 모든 수학시험에서 우리 반은 2학년 전체에서 반평균 1등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껄렁껄렁 학교만 나오는 애들도 다른 공부는 안 했습니다. 오로지 수학만 공부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어 변화를 주는 스승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감사합니다. 박종달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의 눈을 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입니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으로 한글을 창제하시고 백성을 살피신 세종대왕을 모두의 스승으로 생각하자 하여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가르쳐 인도하는 분을 우리는 보통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스승이란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올바름까지 알려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셨다면 훌륭한 스승은 이 세상에 이치와 지혜를 알려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말이 스승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우해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께는 우리가 항상 공경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크나큰 스승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왔다가 갔으나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도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육체가 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스승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스승이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생의 근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그 길을 알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스승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길을 가장 정확히 알고 제시하는 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도마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길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길이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며 생명의 길이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화가 피카소는 나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성경책을 듣고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링컨의 스승이었으며 베토벤의 스승은 하이든이었습니다. 신사 임당은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요 스승이기도 합니다. 율곡 선생은 청렴한 정승이요 학자요 효자였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의 제자 중에 서예 유성룡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친구이며 충신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 켈레의 선생으로 손바닥 위에 글을 써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고 1888년 설리번과 헬렌 켈러는 퍼킨슨 시각장애인 학교에 함께 등교하였으며 레드클리프 대학을 함께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함께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스승 설리번을 만나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훌륭한 인도자여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스승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제자를 만다노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추종자, 귀의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일반 제자,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세리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 성령 받기 전이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더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을 초월해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소유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하였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과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고마움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분과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더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